최근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 영상으로 뽑히는 것은 바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산 전자제품의 후기 영상들입니다. 최근 중국은 중고 거래 어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손쉽게 누구나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. 사용법도 우리나라 어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어플을 열면 다양한 중고 거래 상품이 보이고요. 사고 싶은 물건을 클릭하면 가격과 물건의 상태,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판매자의 정보도 알 수 있고요. 물건을 고른 뒤에도 판매자와 문자로 대화를 통해 가격 흥정도 가능하니 얼마나 좋게요. 중국의 중고품 거래 시장은 젊은 층의 인기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2018년에 약 82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. 2020년에는 무려 180조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. 야,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고 거래 시장이 예전부터 좀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.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잡은 건가요? 최근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 중국 굴지의 기업들이 만든 플랫폼이 바로 주안주안과 슈엔인입니다. 네, 여기 굉장히 그 활성화돼 있어요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뭐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입니다만은. 네네. 아니 근데 중고 거래를 이용하다 보면요, 좀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. 팔았나요? 네. 누구세요? 이렇게 갑자기. 네. 웃기죠. 네. 스피자이크 팔렸나요? 안 팔렸죠. 그랬죠? 그랬죠. 참 안타깝죠. 서로 지금 계속 귀여움을. 그건 나도 모르죠. 진짜 진짜. 사주면 고맙죠. 아 이렇게 아주 애교쟁이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. 그러게요. 그럼 어떻게 인증해드릴까요? 안심하실 수 있을까? 보증이체랑 아이패드 전면이랑 번호번호랑 내일 날짜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? 번호번호는 뭔가요? 번호번호가 뭐야? 네. 야 이거는 이게 무슨 아이패드야? 아 번호번호를 그린 거야 지금. 이게 왜냐면 그 실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예. 뭐 그 제품 들고 V하고 뭐 이렇게 찍어달라 그렇죠. 이런 요청도 있다고 해요. 재밌는 게 많아요. 아니 예전에 이게 정말 그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몰라도 우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예전에 중국 인터넷에서 아이폰 7 중국 거래했는데 기억나죠, 영기 씨? 못 봤어, 못 봤어. 아이폰 3랑 4랑 그다음에 무슨 융합 카드를 같이 보냈어요. 유이왕 융합 카드. 아이폰 3, 4를 같이 보냈어. 아,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맞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